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빼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질 인증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S죠. 코리안 스탠다드인데요. 자, 우리 한국 산업 규격은 1961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1번 양쪽 갈로 시험 나옵니다. 한국 산업 규격의 부문 기호. 자, 기본은 A입니다. A. 기계 B. 그럼 전기는 C인데 C는 일렉트로닉 해서 끝에 이제 C가 들어가죠. 그죠? 일렉트로닉 끝에 C가 들어가서 C. 그 다음에 금속은 좀 둔하죠. 둔합니다. 그죠? 그래 D. 광산 에너지. 에너지는 광산에서 나오죠. E. 건설 F. F는 곡괭이 같죠? 곡괭이처럼 생겼죠. 그죠? 자, 일용품 뭐 그로스리 제너럴 뭐 이렇게 해서 G. 식료품 해태 생각나죠? 해태. 환경은 I. E로 하면 안 됩니다. Environment에서. 환경은 I. 생물 J. 섬유 K. 코롱 생각나죠? 코롱, 섬유. 요업 L. 남자 소변기 이렇게 생겼죠? 화학. Mass 있죠? Mass. 질량 이렇게 할 때. 의료 P. 피보죠? 그죠? P. 품질 경영 Q. 수송기계 Run. R이죠? R. 서비스 S. 물류 T. 조선 V, 배 모양이죠, 배 모양. 우주항공 W, 원더우먼 생각나죠, 원더우먼. 정보산업 X, X파일, 요런 것도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국산업규격제정의 4대 원칙. 읽고 넘어갑니다. 한국표준의 통일성 유지, 표준의 조사, 심의 과정의 민주적 운영, 자, 표준의 객관적 타당성 및 합리성 유지, 공중성 유지, 3번 한국산업규격제정의 우선순위. 1번 우선순위 원재료에 관한 것,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대량 소비품 원재료를 한국산업규격으로 하자 이 말이고, 그 다음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대량 소비 많이 사용되니까 이것도 한국산업규격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죠? 각종 시험 기준 용어 기호로서 기본적인 통일표준을 요하는 것, 정부 조달 품목, 수출품, 군납품. 군납품은 좀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으로 밀린다, 그죠? 자, 2번 양쪽 걸로 산업표준화의 대상.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장비, 품질, 등급, 성분, 성능, 기능, 내구도, 안전도. 광업품 또는 공업품이죠. 생산방법, 설계방법, 제조방법, 사용방법. 그 다음에 3번.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그 다음에 광고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이런 것들 다 산업표준화의 대상이 된다.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 구조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공 방법 되어 있는데 시행 방법은 아닙니다. 이 시행 방법 이런 거를 1, 2, 3, 4에 넣어서 그 출제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문제를 시행 방법. 어쨌든 시행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국가 규격의 대상이 되는 분야, 뭐, 용어 코드, 재료, 부품, 3번에 국제 경쟁력 강화에 뭐 쭉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4번 양쪽 갈로에 국가 규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국민 경제적으로 뭐 중요도가 높은 건 낮은 것, 낮은 것. 2번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표준화가 필요 없는 것.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규격시방서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특정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 4번 표준화의 효과가 낮은 것. 이런 것들. 자, 제 4절 갑니다. 시그마 혁신 활동과 식스 시그마 혁신 활동 공정 능력. 자, 이거 규격 공정 능력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공업 통계에서 보셔서 1. 규격의 정의. 규격의 중심이 되고 요구하는 품질 특성이 기준이 되는 치수를 일반적으로 호칭 치수 또는 공칭 치수라고 하고 노멀 사이즈라고 하고, 기준이 되는 치수로부터 흩어짐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특성의 총 허용 변동을 공차라고 해요. 톨러런스라고 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기준이 있죠. 허용차가 있습니다. 그죠?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이 있고요. 그 전체적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자, 그렇게 되면 허용차는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죠. 자, 공차는 8입니다. 8, 그죠? 8.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타내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 플러스 4, 마이너스 2. 20. 플러스 4, 마이너스 2. 위로는 4까지 내가 허용을 하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2까지만 허용하겠다. 자, 이러면, 자, 허용차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공차는 6이 됩니다. 6, 그죠? 6. 자, 허용차와 공차 2번. 그래서 한번 보았고요. 3번, 치수 공차 끼어 맞춤. 치수 공차란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이를 말한다. 2번 양쪽 갈래 끼어 맞춤. 틈새와 죄음새의 크기에 따라 헐거운 끼어 맞춤, 중간 끼어 맞춤, 억지 끼어 맞춤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구멍이고 이것이 이제 축입니다. 축, 그죠? 축. 축이죠. 축. 자, 예를 들어서 이 축도 좀 이제 조금 가는 축이 있을 수 있고요. 가는 축. 또 더 큰 축이 있겠죠. 이 가공을 하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이제 요만큼, 요만큼, 요 정도는 어떤 유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대 틈새는 뭐냐면 축은 작고, 축은 작은데, 이건 구멍입니다. 구멍. 구멍은 이만큼 크게 뚫렸다 하면 이 큰 것과 작은 축이 만나면 최대 틈새가 생기겠죠. 최소 틈새는 구멍은 작은데 축이 큰 경우 들어가면 최소의 틈새가 생기겠죠. 이건 뭐 상식, 상식. 그다음 평균 틈새는 평균 틈새가 있는데 최대 틈새 세 더하기 금방 했던 최소 틈새 나누기 2하면 평균 틈새가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자, 네 번째 조립품의 공차 계산. 자, 1번 반걸레, 2번 반걸레, 3번 반걸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합하라 하면 그냥 더하면 되고 빼라 하면 빼면 되고요. 그죠? 4번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은 어떻습니까? 분산의 가법성에 따라서 분산은 더하면 되죠. 표준 편차는 분산으로 만들어서 더한 다음에 다시 제곱근 루트를 덮어 씌우면 되죠. 그죠? 앞쪽에서 다 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공업 통해서 봤습니다. 5번 공차의 가법성, 가성성의 법칙, 가법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공차, 허용차. 자, 공차. 공차는 어떻습니까? 자,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루트 A의 공차 더하기 B의 공차 더하기 C의 공차 하시면 되고 조립품의 허용차. 허용차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공차, B의 공차, C의 공차 하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 나옵니다. 1차 때 나오고 5번 공정 능력 CP, Process Capability. 이것도 앞에서 했거든요, 사실. 6시그마분의 T. 6시그마분의 SU-SL 이렇게 했죠. 3시그마분의 뭐 뮤-X바 또는 3시그마분의 뭐 X바-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죠. 3번 공정능력 죄송합니다. 5번 공정능력 1번 공정능력의 개요 1번 공정능력 1번 동그라미. 자, 주란이라는 사람 공정능력을 이렇게 정의했다. 3번의 웨스트 일렉트리닉사에서는 이렇게 정의했다.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양쪽 갈로 공정능력의 분류와 분해. 1번 동적 공정능력과 정적 공정능력이 있는데 1번의 동적 공정능력은 다이나믹 CP, 정적 공정능력은 스태틱 CP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2번 단기 및 장기 공정 능력.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정도만 역시 아시면 되겠는데,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6시그마에서 나오는 용어다. 6시그마에서 나오는 용어다. 자,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자, 그 다음에 3번 양쪽 갈로 공정 능력의 수리 및 해석. 1. 공정 능력의 수리. 자, 공정 능력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공정 능력치입니다. 시그마 대신 우리가 시그마 헤드를 쓸 수 있겠죠. D2분의 알파 또는 알파가 안 되면 RS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도수분포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H 루트 시그마 F 마이너스 1분의 시그마 FU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F 갈로 열고 시그마 F 마이너스 1분의 시그마 FU 그것의 제곱. 자, 도수분포 쪽은 크게 잘 안 나오겠죠. 어렵게 나오면 나올까? 이동 범위 RS, range shift 사용 시 D2는 1.12, 1.28이다. 자, CP 공식이 있습니다, 밑에. CP 또는 PCI라고 하죠? CP 또는 PCI. CP라고 하고, 6시그마분의 T. 자, 6시그마 또는 6S, 뭐, 이거는 시류의 표준편차고, SU-SL, 이렇게 될 거고, 3시그마분의 SU-μ 또는 3시그마분의 μ-SL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3시그마분의 SU-μ 3시그마분의 μ-SL 예. 해석 1.67, 1.33, 1, 0.67 이렇게 해서 자 1.67보다도 각각 크면 공정능력이 매우 안정상태인데 등급은 0등급이에요. 0등급 좋죠. 1.33, 1.67은 공정능력이 안정상태다. 현재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면 되고요. 자, 2등급 1에서 1.334의 양호 상태다. 관리를 철저히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판정 다 보셔야 됩니다. 0.67에서 1은 3등급인데 공정 능력이 이때부터 부족합니다. 전수 선별합니다. 공정 개선 조치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자, 0.67보다 작다. 4등급이고 공정 능력이 매우 불량하다. 별도의 특별관리 가공법을 생각하고 규격을 재검토 조정하고 그죠? 적정할 능력을 보유한 공정으로 옮긴다. 이렇게 됩니다. 공정 능력비는 공정 능력 지수의 역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규격의 중심인 M은 불변이다. 규격의 중심인 M은 불변이다. M은 불변이다. 데이터의 평균인 X바는 변화 가능성이 있죠. 데이터 이렇게 뽑으니까, 그죠? 시료의 평균은. 그러므로 치우침을 고려한 CPK라는 것이 나옵니다. CPK, CPK. 자, 다만 CPK는 0에서 1 사이의 경우에 평균의 치우침 문제인지 산포의 문제인지 모르니까 CP와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되어 있고 CPK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6시그마분의 T, 이게 T죠, T, 그죠? T인데 앞에 1-K가 더 들어갑니다. K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2분의 T, 2분의 t분의 규격의 중심치 빼기 데이터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값이 즉 이 값을 이제 CPK라고 하는데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치우침을 고려한 공정 능력이 0에서 1 사이가 나오게 되면 CP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CP를 다시 넘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CP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SU-SL을 우리가 T라고 하고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4시그마인데 1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68.27이죠. 적합품이 부적합은 31.73이죠. 그죠? 자, 이때 CP를 계산하면 0.33 그 다음에 2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95.45, 4.5인데 CP가 0.67 정도 되고 3시그마가 1이죠. 3시그마가 1 3시그마 관리 도법을 쓰니까 99.73, 0.27이고요. 4시그마
자, 40만 99.9937입니다. 부적합 확률이 63ppm. ppm part per million이죠. 밀리언. 100만 분의 64입니다. 100만 분의 63. 즉,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중에서 63개 정도가 불량이다 이 말이죠. 반대는 적합이죠. 5시그마로 가면 5시그마로 가면 CP가 한 1.67 정도 나오고 그리고 수치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CP. 적합품이 99.999943이고 자, 100만 개 중에서 0.57개 정도만 불량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까지 가게 되면 CP는 2입니다. 2. 부적합이 100만 분의 0.002개 거의 없죠. 100만 개 중에서 0.002개니까 이거를 EPPB라고 합니다. 10억이죠. 10억. 빌리언. 밀리언웨어를 100만 장자. 빌리언웨어를 뭐 따지자면 뭐 10억만 장자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이 EPB, part per billion이죠. EPPB. 즉, 100만 분율로 따르면 0.002고, 빌리온으로 따지면 EPPB 됩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시고요.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여러분 알아두실 게, 플러스 마이너스 6, 1시그마는 0.33, 0.67, 1, 1.33, 1.67, 그 다음에 2,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 두시도록 합니다. 어차피, 하여튼 시험 나오니까 2번 공정능력지수별 예상 불량률 T가 6시그마보다 클 때 CP 이꼬로 6시그마분의 T T가 6시그마보다도 더 크면 T가 6시그마보다도 더 크면 이 분자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CP가 1보다 크다 안정된 공정이라 판단하고 6시그마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음으로써 불안전한 공정이라 판단하고 CP가 1인 때는 관리가 필요한 공정이라 판단한다.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4점이 6시그마와 싱글 ppm. 자, 1번이 6시그마. 6시그마의 개요. 개요. 6시그마는 모토로라사에서 창안된 기법으로서 프로세스 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 방법으로 100만 분율당 3.4개의 결함수만을 허용할 만큼 공정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모든 프로세스의 결함을 제거하고 목표로부터 이탈을 방지하여 조직의 최대 이익, 고객의 최대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경영 혁신 전략이며 6시그마 본질은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변동, 즉 3포, 시그마를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시그마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수준이죠. 그럼 이게 그 99.73%가 안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같으면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들어갈 이 확률이 99.73이니까 반대로 밖에 빠져나가는 확률은 0.27%다. 100분율이죠. 100분율. 그럼 100만 분율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2700ppm이 됩니다. 2700ppm.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근데 이거를 더 늘려요. 4시그마, 5시그마, 6시그마. 그럼 40만, 50만, 60만 그 바깥쪽에 빠져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확률이 줄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0만까지 하게 되면 0. 아까 전에 얼마였죠? 002ppm이 됩니다. 0.002ppm. 즉 2ppb가 되죠. 10억 개 중에서 2개 정도 분량 나온다. 10억 개 중에서 2개.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6시그마는 3.4ppm 또는 결함수를 3.4 DPMO 이하로
하고자 하는 품질 경영 전략인데 DPM은 밑에 있습니다. 3.4ppm, m, 밀리온으로 3.4ppm. 보시죠. 자, 식스시그마 전략 그렇게 되었다. 미국 모토로라사가 획기적인 품질 경영 운동 일환의 계기로 마이클 해리 등의 1987년 창안하였고, GE사의 잭 웰치 회장은 식스시그마를 회사의 모든 분야로 확산하여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다. 자, DPU, DPO, DPMO가 있는데요. 식스시그마는 이러한 결점수를 사용하는데, DPU는 Defect per Unit, 단위당 결점수. DPO는 Opportunity, 기회당 결점수. DPMO는 Million Opportunity, 100만 기회당 결점수를 나타낸다. 자, 예가 있습니다. DPU, DPO, DPMO의 공식. 보이죠? 총 생산 단위 수분의 총 결점수. DPO는 총 결점 발생 기회 수분의 총 결점수. DPMO는 총 결점 발생 기회 수분의 총 결점수 곱하기 10의 6승. 자, 예로서 4개의 제품의 구멍을 4개씩 뚫어야 됩니다. 1번 패널은 2군데, 2번 패널 3군데, 3번 패널 1군데, 4번 패널 0군데는 구멍이 잘 뚫리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점이 있어요. 이때 DPU는 총 생산 단위가 4개니까, 4개 뚫어야 되니까, 4개 제품이니까 4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0, 1.5. DPO는 총 결점 발생 기회 수는 4개의 제품 곱하기 4군데씩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0에서 0.375. DPMO는 4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0 해서 10에 6승하면 37만 5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식스시그마를 말할 때 ppm의 단위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런 ppm 품질 수준이 3.4, 예를 들어서 뭐 dpmo 수준이다 뭐 이러면 그 dpmo는 위에서 구하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 100만 개당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RTY는 Rolled Through Foot Yield라고 합니다. 자, RTY는 전체 수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프로세스의 통과 수율을 곱으로 나타내고 관측한 데이터 300개 중에서 결함 데이터 한 개를 발견했다면 이 특성에 대한 RTY는 DPU는 300분의 1이 된다. 그래서 RTY는 E-DPU승, 요거는 이제 신뢰성 쪽으로 가면은 지수 분포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0.9967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COPQ, 저품질 비용이라고 한다. 저품질 비용은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앞에서 했습니다. 앞에서 했으니까,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3번, 식스시그마 추진의 5단계, 요거 별표. DMAIC, Define 단계, 요구사항을 선정한다, Measure 단계, 측정 단계, Analysis 분석 단계, Improve 개선, Control 단계, 관리 단계입니다. 자, 4번 반갈로 식스시그마 추진 조직 별표 1개. 자, 챔피언,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에 블랙벨트 BB, 그린벨트 GB, 화이트벨트 WB 이렇게 있고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블랙벨트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 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챔피언, 마스터 블랙벨트, 그린벨트, 화이트벨트 다 나왔습니다. 역할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화이트벨트가 제일 저급하죠. 일반 팀원이죠. 화이트벨트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에 속한 전사원을 말한다. 프로젝트 해결 활동의 실천자. 그린벨트는 품질 기법 활용을 하고 현업 및 개선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화이트벨트 교육도 시키죠, 그죠? 밑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